안녕하세요. 갑툭책 이제 마지막 타자 기쁨이 자라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종암동에 있고요. 지역 주민과 또 지역의 어린이들과 함께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스테리 소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셜록 홈즈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간혹 셜록 홈즈가 진짜 영국에 살았던 탐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실제 영국에는 셜록 홈즈가 살았던 런던의 베이커가 221B라고 하는 그 주소에 가면 그가 살고 있던 그 집이 박물관으로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우리가 추리소설이라고 말하는 미스테리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스테리 소설은 흔히 장르 소설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특정 매니아층이 읽는다고들 그렇게 생각하지요. 여기서 잠깐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본격화되고 있는 SF, 무협, 판타지, 추리, 호러, 로맨스 이런 소설들, 흔히 이전에는 대중소설이라고 통칭되던 소설의 하위 장르를 말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르소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그 문학성이 순문학에 비해서 떨어진다고들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순문학 역시 그 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코드의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면을 보면 장르소설도 어떤 패턴이나 한 코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순문학이든 장르문학이든 정해진 코드와 또 독창성 사이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시각과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문학작품이 정말 뛰어난 작품이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장르소설도 요즘은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르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장황하게 한 이야기 드린 이유는요,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미스테리 소설에 대한 편견 때문인데요. 그 첫 번째가 미스테리 소설을 장르 소설이라서 작품성이 떨어진다, 이런 편견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일 먼저 미스테리 소설의 독창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소설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소설을 하나 소개하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곰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미스테리 소설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헬로우 고스트 또 슬로우 비디오라고 하는 아주 유명했던 영화를 연출한 김영탄 감독이 쓴 첫 책인데요. 2063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쓰나미 이후에 2063년 부산은 안전한 윗동네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랫동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아랫동네의 사람들의 삶은 아주 열악합니다. 그 아랫동네에 사는 또 어릴 때 기억이라고는 고아원에서의 생활이 전부인 그런 식당 보조로 살아가고 있는 우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아주 큰 금액을 제안하면서 이 사람에게 과거로 가는 시간여행의 제안이 들어옵니다. 과거에 가서 곰탕 맛을 배워오라는 것인데요. 2063년에는 시간여행 상품이 개발이 되어 있지만 갔다가 살아 돌아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는,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아주 위험한 그것이 시간여행이었습니다. 우한은 왜 하필 식당 사장이 자기에게 그런 제안을 했을까 하는 것이 의아하기도 했지만 목숨을 걸고 시간여행을 감행합니다. 사실 돈이 욕심나서가 아니고 이렇게 사나 그렇게 죽으나 뭐 다른 인생이지 않는 인생이 뭐 별반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시간여행을 갑니다. 시간여행에는 13명이 한꺼번에 갈 수 있는데 도착해 보니까 위험하다는 그 소문만큼 시간여행을 같이 온 모든 사람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옆자리에 탔던 청년 한 명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구해서 겨우 2019년 부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김화영인데요. 그는 시간여행자의 감시자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총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공간 이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현재로 온 것입니다. 김하영은 그 임무 외에도 비밀 임무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누군가가 거액의 돈을 주면서 12명을 한꺼번에 죽인 사람을 죽여라 라는 임무를 가지고 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시작된 시간여행에서 우아는 식당 주인이 지정한 곰탕집을 찾아서 타인들의 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이 도착한 2019년 부산은 실체를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갑자기 학교 교실에 시체가 나타납니다. 그것도 복부에 커다란 반원
아주 깨끗하게 절단된 그런 상처를 가지고 머리에 이상한 칩이 박혀있는, 그리고 지문을 검색해도 절대 나오지 않는 신원의 그런 시체가 발견되는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양창근이라는 형사가 나오는데요. 이 살인사건을 쫓는 그 형사인데, 보통 경찰서 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취조실에 가면 이렇게 주는 곰탕. 아, 그것처럼 이 형사는 곰탕집이, 단골 곰탕집이 있는데요. 이 곰탕집이 바로 우한이 맛을 배워가야 하는 그 곰탕집인 거죠. 그리 크지도 않고 평범해 보이는 그 곰탕집을 찾아간 우한은 그 집 주인 아들이 비행 청소년인데 이름이 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고아원에서 들었던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이죠. 그래서 혹시 이 아이가 나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아는 순이,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방황하는 청소년 순이를 지켜봅니다. 밤새 오토바이를 막 타고 그렇게 이제 막 돌아다니다 온 순이에게 새벽에야 들어오면 곰탕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내주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한의 이런 모습에 순이도 마음을 열게 되죠. 이렇게 의문의 살인사건과 실종사건이 뒤엉키고, 그 사건 배후에 있는 또 영진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나오는데요. 그곳의 의심스러운 사람들, 그런 인물 이야기, 우한이 자신의 부모 그리고 할아버지일지도 모르는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행복한 삶의 이야기가 병행됩니다. 12명을 한꺼번에 죽인 사람은 과연 누구일지, 또 미래에서 와서 과거에 머무는 사람들, 또 이들을 쫓는 형사 사이의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런데 반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책은 1, 2권, 2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2권을 펼치는 순간 아! 라는 탄식이 나오는 그런 책입니다. 반전의 반전을 따라가며 마지막 문장까지 정신없이 읽고 나면 한 인간이 가진 그리움이 어떤 일을 감행할 수 있는지,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게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이것은 이준익 감독이 한 추천사인데요. 이 말처럼 한 인간의 처절한 행동들을 이해하는 데는 이 곰탕만큼 진한 그런 맛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곰탕처럼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다른 미스터리 책들도 추천하자면, 영화 마션의 원작자인 앤디 워머가 마션 이후에 낸 두 번째 소설인데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인류가 달에서 살기 시작한 그 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정말 사람이 달에서 살고 있을 것 같처럼 정교한 묘사와 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용민 작가의 궁극의 아이. 이것은 미래를 보는 궁극의 아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가진 미스테리 소설인데요. 이렇게 세 권을 아주 독창성이 있는 미스테리 소설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넬리 노우하우스의 여우가 잠든 숲입니다. 넬리 노우하우스는 우리나라의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이라는 책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작가인데요. 오늘은 그녀의 작품 중에 보덴슈타인 반장과 피아 형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여우가 잠든 숲, 이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넬리 노우하우스는 첫 책을 출간했을 때는 자비로 책을 냈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운영하는 소시지 공장 마당에다가 그 책을 쌓아놓고 팔았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녀의 책이 독일에서는 해리포터보다도 훨씬 더 많이 팔렸다고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미스테리 소설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미스테리 소설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 중에 하나가 사회 비판 의식인데요. 한 사건을 소재로 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악을 고발하고 인간 내면의 악을 들춰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사회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악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가 하는 무게 있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여우가 잠든 숲은요, 보덴슈타인 반장의 고향에서 불타버린 남자, 네, 또 살해가 된 말기암 환자 할머니, 그리고 자살로 위장된 신부 등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 모든 사건이 보덴슈타인 반장과 연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추적하다 보니까 40여 년 전에 자신의 어린 시절에 발생했던 친구의 실종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 친구는 동네에 새로 이사 온 러시아 이민 가족이었는데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고, 그래서 보덴슈타인이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며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같이 놀다가 집에 갈 때면 보덴슈타인이 바래다 주곤 했는데, 그날은 새로 시작한 TV 시리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그 친구가 실종되었고 더불어 자신이 너무나도 아끼던 애완 여우도 실종이 되죠. 보덴슈타인은 그날 혼자 친구를 혼자 집에 가게 했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 그리고 친구의 실종보다는 여우가 없어진 것을 더 슬퍼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자책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이 사건과 연관된 영세 살인 사건 때문에 잊고 싶었던 그 과거와 마주하게 되죠. 살인 사건을 하나씩 수사하다 보니까 자신이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던 주민들과 친구들이 하나 둘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내면에 있는 추악함과 자신의 그 마을에 있는 굉장한 부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끔찍한 일은 나에게만 닥치지 않으면 그만이야, 또는 공동체의 이기심으로 외부인을 배척한다든가 마냥사냥하듯이 희생자를 찾고, 또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는 모두 진실을 외면하고 일제히 입을 다무는 그런 침묵하는 정말 인간성의 바닥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악은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들을 향해서 돌아오게 되죠. 이 책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추리와 인물 등장으로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데요. 보통 추리소설을 읽으면 아, 이 사람이 범인이구나 하면서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책은 이 사람이 범인이야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용의자가 또 등장하고 또 다른 용의자가 또 등장하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범인을 추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보덴슈타인이라고 하는 캐릭터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다만 이 책의 함정은 잘 외워지지 않는 독일인의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인물 소개를 자꾸 들춰보게 한다는 이런 함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비판의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미스테리 소설은 보통 북유럽 미스테리 소설에서 많이 추천할 수 있는데요. 북유럽 미스테리 소설은 리얼리틱하고 비판적인 범죄 소설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 영화화되어서 아주 유명한 밀레니엄 시리즈, 그 중에 첫 책인 두 번째 책이네요. 불을 가지고 노는 소녀하고 또 사회 비판의식이 굉장히 대표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마르틴 베크 경감이 나오는 시리즈 중에서 연기처럼 사라진 남자를 추천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전적인 추리소설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미스테리 소설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적인 유희, 지적 쾌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좋아하는 셜록 홈즈, 아니면 애가서 크리스티 소설에 나오는 푸아로 탐정 이를 따라가면서 단서를 찾고 그다음에 범인을 찾아가는 이런 재미 때문에 추리소설을 보게 되죠. 이런 고전적인 추리소설의 묘미를 잘 살린 작가가 히가노시노 게이코인데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미스테리 소설 중에 하나가 히가시노 게이코의 책일 겁니다. 히가시노 게이코의 소설 중에 고전 추리소설에 가장 가까운 소설로 오늘 가면산장의 살인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통 밀실 추리소설인데요. 2중 3중의 트릭과 스릴 만점의 그런 심리전이 펼쳐지는 책입니다. 얼마 전에 죽은 약혼녀의 아버지로부터 별장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곳에 그녀의 부모와 또 오빠와 비롯한 친인척 한 7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날 그곳에 2인조 은행 강도가 별장에 침입을 해서 이들을 인질로 삼고 감금합니다. 그런데 인질 중 한 명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범인이 누구인지 추리하면서 서로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마지막 반전. 이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결말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정통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하는 책이고요. 그 밖에도 이런 정통 추리소설로 좀 있으면 개봉할 애거서 크리스티의 나일강의 죽음, 새롭게 요즘 영화를 찍어서 하나씩 개봉하고 있는데 나일강의 죽음도 미리 읽어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정통 추리물로 추천하자면 식각한 살인이라고 하는 시리즈물이 있습니다. 이 책도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권의 미스테리 소설을 모두 소개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책들 중에 어떤 책이 읽어보고 싶으시다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미스테리 소설은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있어도 한 권만 읽은 사람은 없다고 할 만큼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혹시 더 많은 미스테리 소설을 보고 싶다면 저희 기쁨이 자라는 작은 도서관으로 오세요. 그러면 다양한 미스테리 소설을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스테리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의 방문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